손으로 따스한 교감을 녹여내는 인고의 작업. 조금 천천히 더 가까이 다가서서 세상과 소통하는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작가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을 담아 만들고 손으로 천천히 읽어가는 동화책. 작가의 손을 거쳐 탄생한 촉각도서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손으로 만져서 그 사물의 이미지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질감, 형태 이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림 동화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이제 텍스트하고 점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시각장애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화, 그 이상의 감동을 선물하기 위한 작업. 문미희 작가는 시각장애인과의 행복한 소통 창구인 촉각도서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미술 전공을 했고요. 설치 작가와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제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촉각도서 관련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은 감독님이 계세요. 촉각도서를 선물을 한 건 받으셨는데 그 책을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선물을 다시 전해주신 거여서 저도 촉각도서라는 걸 처음 그때 접하게 됐고 그걸로 계기로 인해서 이 촉각도서가 뭔지 저도 나름대로 이제 스터디도 하고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이제 책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촉각도서는 형태, 재질 등의 사실적 표현을 담아냅니다. 보지 못하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동화책은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을 향한 공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형태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원재료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사물에 대한 맞는 재질감, 색감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촉각도서는 질감 표현을 통해 책 속에 생동감을 입히는 동화책. 촉각 하나로 만물을 표현하는 작업은 녹록치 않습니다. 같이 모여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역에 있는 이제 어머니들이세요. 특별히 시각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들이 아닌 그냥 순수 자원봉사의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시고요. 저 혼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작업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제작을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거든요. 도서 제작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음이 쌓여 비로소 한 권의 책이 탄생합니다. 시각장애 아이들이 이런 책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책의 퀄리티라든가 책의 내용에 대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책 자체를 만져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만족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그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꿈과 희망을 또 심어주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구성 단계부터 제작까지 6개월 이상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촉각도서 제작은 긴 여정이지만 보람이 큽니다. 좋아하는 표현이 막 과격하지는 않아요. 사실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만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만졌을 때 그 얼굴에 이제 피어나는 그 미소? 그런 어떤 변화들이 저도 되게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그 책을 만지면서 계속 그 같은 곳을 계속 만지고 본인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어떤 재질감을 계속 만지는 장면을 보면서 좀 다양한 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촉각도서는 비장애 아이들도 흥미를 갖고 즐길 수 있는 동화책입니다. 모두를 위한 동화로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섭니다. 점자는 흔히 말하면 우리가 책
일반 책으로 봤을 때 그림이 없는 그냥 텍스트만 있는 책인 거죠. 근데 이제 촉각 도서는 거기 안에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좀 가장 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손으로 만져보고 느끼며 오롯이 촉감에 의지하는 촉각 도서. 점자와 그림에 닿은 손끝의 감각은 또 다른 눈이 됩니다. 사실 오감도서는 이제 유아기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제 다섯 가지 감각을 좀 깨우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 거기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 그림이 있으면 강아지 엉덩이 부분만 살짝 털이 들어갔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감각을 좀 아이들에게 접해줄 수 있는 책이라고 본다면, 촉각도서는 말 그대로 다섯 가지 감각 중에 촉각이 중심이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전체 촉감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전체 촉감으로 인해서 형태적인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안에 점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표현 기법에 대한 수많은 고뇌가 담겨있는 작업실. 생생한 촉감을 담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고 연구합니다. 프로젝트 형태로 제가 이제 기금을 신청해서 첫 작업도 그렇게 진행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런 책들을 만들어주는 강의 형태로 이제 교육 지원 사업으로 이제 좀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어요. 수개월의 인고를 녹인 촉각 도서는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첫 걸음입니다. 아마 그냥 여기 안에서만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면 좀 그냥 단순한 어떤 작업들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런 기금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예, 그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발로 뛰고 손으로 만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의미 있는 동화. 촉각도서 꽃 중의 꽃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됐습니다. 타이틀이 꽃 중의 꽃인데요. 저희가 이제 문화바우처 사업을 사실 경기문화재단하고 기획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때 이제 계획했던 거는 그분들의 소녀적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해서 꽃 중의 꽃이라는 어떤 테마로 한 2년간 작업을 했어요. 문미희 작가는 손끝으로 만져보는 입체 촉지도 제작에도 참여, 시각장애인이 촉각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매개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느 공간이든 어느 곳에 가서든 함께 볼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촉각 도서를 통해 손끝으로 읽혀지는 작가의 마음. 손으로 읽는 동화책이라는 특별한 연결고리로 작가의 손과 시각장애인의 손이 닿으며 세상의 온기가 전달됩니다.